문화야, 이거 뭐야? 나 이게 뭐야? 응? 이거 어제 다, 이거 다 물어뜯어 놓고 이게 뭐야? 응? 야, 저기 아기 저쪽에 이게 뭐야, 이게? 응? 이게 뭐냐고? 그러면 안 돼, 응? 선물 받은 건데. 아빠한테 가. 아빠한테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빠한테 가. 요즘에 미운 짓만 하고, 응?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거 또 갖고 놀아, 그냥 가져가. 또 갖고 놀라면 안 갖고 놀아. 어젯밤에 신나게 흔드는 거 내가 잠결에 뺏었는데, 이거를 굳이 등어리 있는 거 굳이 빼가지고 갖고 와서 뜯어버렸구만. 이거 장난감을 하나 사줘야 되나? 야, 이러고 자. 그냥 너눈 뜨지 말고 이대로 자. 꼬나, 꼬나, 요시 혼자 있어. 빨리 가자. 요시 혼자 있어. 빨리 가자. 아이고, 요시 없다. 동생 보러 얼른 가자. 동생 보러 얼른 가자. 가자, 가자. 아빠 먼저 나가고 나가야 되는데? 가자, 가자. 어째? 어이구, 자취가 나가. 뛰어. 동생. 요시는 처음에 출근하면은, 저왜 이제 왔어? 하면서 되게 반겨주거든요. 자, 요시야, 아빠 왔어. 요시야, 아빠 왔어. 응? 요시야, 흔들어줘, 머리 흔들어줘. 아이고, 반가워. 아이고, 반가워. 옳지, 아이고, 잘했다. 요시, 일로 나와. 큰 문으로 나와. 요시, 일로 와. 옳지, 어이구, 이뻐라. 잘 잤어? 어제 또갈때또 삐져가지고. 에이, 삐졌어? 아, 겨드랑이 긁어줘. 요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르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새침대기예요. 앵무새가 다 그런 것 같기도 하기도 하고, 우와, 응가 쌌어요. 우와, 대참사. 요시 이렇게 긁어주면 엄청 좋아하고요. 지금 태어난 지는 거의 한 6개월에서 5개월 가량 돼서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말은 잘 못해요. 자, 그래도 애교가 많고, 나중에 제가 가만히 딴짓하고 있으면은 제 쪽으로 계속 날라와요. 요시가 아빠 어디 있어? 약간 이러면서 계속 날라오거든요. 근데 윙컷을 해서 잘 날지는 못하지만 저한테 계속 날라오는 모습이 되게 귀여워요. 에이구, 요시 간지러웠어. 그리고 요시가 우리 고나랑도 굉장히 친해요. 알았어, 겨드랑이 긁어줄게. 응, 겨드랑이. 응, 좋아, 시원해. 알았어. 요시 일로 와. 저리 가보자. 오차. 고나야. 고나 동생 여기 있다. 오차. 근데 고나가 우리 요시를 막 물거나 그런 경우 하나도 없는데 아직 좋아하지는 않고 무서워해요. 요시야, 여기 가봐.
여러분들이 막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막 고나가 우리 요시 앵무새 막 이렇게 혼내지 않을까, 막 물지 않을까 하는데 오히려 요시가 우리 고나를 물면 물었지. 고나는 착합니다. 아이고. 응? 인사. 슉슉슉. 인사. 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나랑 요시랑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요. 요시야? 요시 일로 와봐. 아, 뽀뽀, 뽀뽀. 옳지. 아이고, 잘했어. 뽀뽀. 옳지. 아이고, 잘했어. 자, 그럼 우리 맘마 먹으러 갈까?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오면 하는 일이 뭐냐면, 요시 물을 갈아주고요. 그리고 요시 밥을 한 번씩 챙겨줍니다. 그리고 밑갈판을 이렇게 한 번씩 청소해주는데, 지금 맨 처음에 사왔을 때보다 좀 많이 달았어요. 그래도 요시가 굉장히 아직 깔끔하게 잘 이용하고 있고요. 자, 요시 밥은 여기 있는데, 오늘은 기분이다. 오늘은 기분이다. 한번 이렇게. 요시야, 오늘은 마음껏 먹어, 먹고 싶은 거. 아이고, 좋아. 까먹는 게 되게 귀엽더라고요. 아니야? 그거 하나만 먹을 거야? 이렇게 혀로 이렇게 해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종류를 궁금해 하시는데, 파인애플 코뉴어를 입양하러 갔다가, 눈이 빨간 친구가 있어서, 레드 파인애플 코뉴어라고 해서, 네, 입양을 하게 되었고요. 아직 암컷, 수컷 구분은 안 가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고. 너무 이뻐요.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물을 받아 놓으면 어느 날은 머리를 청소하고, 어느 날은 가슴을 청소하고, 어느 날은 날개를 청소하고 하고, 처음에는 물에 빠진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청소한 거더라고요. 알았어, 요시 일로 와봐. 근데 이번에는 저기 고나 여기, 응? 오빤지, 누난지 모르겠는데, 여기 물 빼서 먹자. 그리고 앵무새는 키울 때 수돗물을 먹이는 게 좋대요. 요시 잠깐 여기 있어봐. 요시 기다려. 물 떠올게. 요시야. 요시 어딨어? 요시 어떻게 올라갔어? 어? 요시 어떻게 올라갔어? 요시 이거 물 먹자고. 어? 여기서 물 먹자. 여기 언니 거 뺏어 먹자. 어? 아 싫어? 저번엔 목욕도 했잖아. 싫어? 알았어. 고나랑 조금 더 친해져야 되는데. 고나 괜찮아? 어딨니? 요시야, 일로 와. 옳지. 아니, 아빠한테 와야지. 어디 가는 거야? 요시야. 아, 고나 여기 있어서 고나 때문에 안 올라왔구나.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고나와 요시는 잘 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오글게 바로 고니는 그 농장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길에 간혹 보곤 하는데, 제가 조만간 한번 우리 고니 근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것저것 근황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녁에 봐요. 안녕. 야, 요시야, 개밥은 먹지 마. 우리 고나밥이잖아. 넌 씨앗 먹어, 씨앗. 요시 일로 와. 자, 요시의 뜻은 좋아요입니다. 여러분들, 요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요시가 언제 말을 할수 있을 거예요? 고나야, 긴장하지 마, 괜찮아. 아직까지 이렇게 새를 무서워하지? 응?
근데 안 돼, 오지 마. 안녕. Hello. What's your name? Hello. 안녕.